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위위원장 이영입니다. 감시특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시한다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년 10월 1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출범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우리 특위는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실 사업을 파헤치고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회의 및 비대면 토론회를 진행했고 당초 지난해 12월 대국민 브리핑 토론회를 통해 그 결과물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려고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그간의 특위 활동을 정리하고 특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아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위 2020년 활동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본 보고서를 기틀 삼아 지금까지 밝혀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예산 삭감과 법률 재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생,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분야별로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활력, 민생 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미래 성장 등 5대 분야별 세부 과제를 도출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의원님과 이종성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의 2020년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재정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의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며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임기 내에 원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책임 방기이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터널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현 정부는 무책임한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감시특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 참사를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점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코로나 극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겠다던 한국판 뉴딜 사업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1년부터 5년간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지만 반년이 넘도록 한국판 뉴딜의 사업 목표, 추진 주체, 추진 계획, 진행 경과 모두가 불명확하거나 부실하기 짝이었습니다.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대거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예산 실집행이 완료된 것은 고작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새 문패를 달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재탕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알바, 단순 하드웨어 교체 등의 부실 사업들이 올해에도 대폭 확대 반복될 예정이며 투자처도 찾지 못한 관제 펀드 논란의 뉴딜 펀드는 올해 5,100억 원이 반영되어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둘째, 민생 분야입니다. 내놓는 대책마다 실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고 2020년 12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집값 급등 수도권 지방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임대차 3법 졸속 입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란 및 실수요자, 저소득층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며 징벌적 보유세, 거래세 인상 등 세금 폭탄 등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위법, 무능, 졸속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확신과 편견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자력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태양광, 풍력 난개발로 인해 최근 3년간 산림 훼손 면적이 3.3배에 육박하며 경제성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강행해서 에너지 적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은 무능을 넘어 부도덕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며 국가 에너지 100년 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케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재정만 낭비하고 보장성 강화에 실패한 국민 기만 정책입니다. 백내장, MRI 검사비 등 무리한 급여화 추진으로 인한 풍선 효과를 막지 못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제자리이고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고작 1.1% 상승에 불과하며 결국 문케어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용 분야에서는 공정 가치를 훼손한 인국공 사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인천국제공항의 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 정책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유사 방식의 고용 안전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강행해서 결국 47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면 합의서 작성, 무성의한 법률 검토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결국 근로자 해고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든 최악의 고용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배포하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예산과 정부 정책은 가치를 배분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이 곧 가치 배분 과정이며 국민의힘 정부 정책 감시 특위가 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각종 현안을 상식의 눈높이에서 감시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